진짜 힐링된다. 어머 세상에. 아이고 예뻐. 내가 봤을 때 유튜버 판 데스크 될 것 같은데 이거? 짠. 오늘의 네일아트 완전 귀엽죠? 엠보예요. 엠보. 진짜 귀엽지 않아요? 반대손은 또 다르답니다. 짠. 많은 분들이 여기 어딘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여기는 여기입니다. 가나다 네일 냉남족. 오늘의 What you are nails? 보여줄게. 아 예쁘다. 아 너무 예뻐 진짜. 이게 장미가 진짜 진짜 너무 예뻐. 이렇게. 어. 아주 안 담기네 안 담기네. 아하. 오늘도 아주 맛집 네일 그날의 네일. 단거 대급인가? 인정? 아니요. 완전 당근. 진짜 예쁜 당 튤립을 해놨던 이 당근. 이름 쓰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럼 언제? 이거 3년 전에 생겨서 네. 그 병원 가서 이 그 약 있죠? 그걸 네. 먹었는데 네. 그걸 3개월 정도 드신 거예요? 그렇죠. 아빠 발 깨끗해졌다. 완성. 귀엽다 아빠 발. 오늘은 엄마 아빠랑 저녁 먹어요. 키토 김밥 시켰어요. 그리고 두부 유부 초밥도 만든 게 아니고 시켰고요. 토핑이 약간 빈약해 보이는 샐러드랑 얘는 크래미 버전. 맛있겠죠? 토핑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닭가슴살. 뜨거워. 내가 할게. 나 뜨겁잖아. 아니 사장님 뜨겁게 내가 할게. 괜찮아. 오빠 사이판 가서 좀 익어왔잖아. 맞아. 이미 좀 익었어. 서로 온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응? 아직까지 따뜻하진 않은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엄마 데리지 못해 놓지 않아. 네? 여기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아 예쁘다. 갑자기 풍성해졌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샐러드죠? 네. 와인. 저번에 여기 1단지에서 산 맛있는 화이트 와인이래. 여기 화이트 와인 안 먹어봤는데. 그래? 저희도 근데 거의 안 먹어봤어요. 맨날 레드와인만 먹지. 무사 귀환을 축하합니다. 무사 귀환. 오 맛있다. 괜찮네. 이거 엄마 탄수화물 하나도 안 들은 김밥이야. 봐봐. 맛이 안 들? 이게 크래미 맛 있고 소불고기 맛 있고 이건 참치 맛인가? 그럴 거야. 어때? 아 나는 밥인 줄 알고 여섯 줄이나 샀어. 밥 없어. 완전 건강식이야. 맛있네. 맛있지? 맛있네요 진짜. 근데 진짜 건강식인 거야 이거. 그대 먹은 거야? 누가 그걸 어떻게 탔어? 아무리 스무가지 있었어도 나 잘 타고 그래, 그거 좋아한대. 그게 뭘 무서워. 아니 옛날에 선영이가 놀이동산 가면 무서운 거 잘 타긴 했는데 그거는 나 그런 건 잘 타. 보기엔 무서워 보이는데 타면 되게 안정적이야. 야 발톱 부닥치면 안 된다며. 조심해. 아파. 조심해. 발톱 부셔서? 쏟아진 것 같은데. 두부 유부 초밥도 먹어봐. 나는 싫어. 왜? 두부라서? 하나 먹어봐.
맛있네. 맛있는데 인상했어? 나 거기 있잖아. 천지연 폭포 같은데 스노클링 하러 들어갔거든. 이렇게 퉁퉁 빠져서 구명조끼만 있는 거? 밑에 발 안 닿아. 엄청 깊어. 20m예요. 우리 얼굴 탔어? 저 엄청 탔죠. 응. 엄청 탔어요. 엄청 타진 않았는데 선영이는 좀 노래지긴 해. 그치? 그리고 살 빠져서 왔다? 엄청 먹었는데 살 빠졌어요. 그래? 맨날 술 먹고 술하고 밥 먹고 술하고 있다. 오늘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노트에서 그 입짧은 햇님님이라고. 어, 아, 나 그때 먹는 자리. 길 가다가 만났을 때. 어, 네네네네. 그 자리 제가 봐요. 잠깐. 캐리비안 처음 나가가지고. 역시 하리보가 짱인 것 같아요. 뭐 이때서 먹어야겠다.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믿으실 수 없겠지만 저는 오늘 놀라운 토요일에 나갑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그게 이미 방송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걱정은요 사이판 갔다 와서 제가 얼굴이 새까매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젤리는 놀토에서 게임 못 풀면 먹으려고요. 하나씩 뜯어가지고 먹으려고요. 어, 긴장돼요. 어떡해요. 대기실에 우리 이름이 써있다 그랬는데. 긴장된다. 여기 있다. 언니. 아이고, 다 찍고 들어와. 아, 여러분, 이거 지금 녹화 중인 거고, 저희도 저기 나가는데요. 어떡해요. 벌 꿀 같다 우리 꿀벌. 긴장돼. 여기 갔다 와야겠어. 가자. 네, 저 가요 이제. 비즈는 왜 들고 가? 내 앞머리 좀. 시원하. 이게 그 유명한 연예인 차예요. 진짜 처음 본다. 연예인 커피차 처음 아이스, 봐요. 심지어 피오님 차예요. 네, 아이스. 차예요. 아이스? 네. 뭐야? 저는 페퍼민트로. 페퍼민트? 와, 이거 뭐야? 가져가도 돼요? 네. 와, 대박. 감격 스럽다. 이거 못 먹어. 어떡해. 아니, 나 안 먹을 거야.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연예인 햇님 언니. 최고였어요. 현영이 잘 먹더라. 많이 먹었어요. 어, 머리 언제 기르는 거야? 살 많이 빠졌다. 어? 우리 살면서 처음으로 연예인 커피차도 먹어봐요. 가자 이제 두 번째 거 찍으러. 두 번째 거. 여러분 끝났어요. 근데 누님이 찍은 사진 보니까 제가 되게 빵실하게 생겼더라고요. 여기가 아주 경단이던데요. 원래 그렇게 생겼다고요? 원래 그래요. 불행의 떡이에요 원래. 저는 몰랐어요. 되게 잘해주시더라 다들. 연예인분들이 다들 잘해주시고 태연님이 저희한테 팬이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더 팬인데요. 유튜브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 동그랗게 안 나오는데 텔레비를 보니까 그렇게까지 동그랗게 나오더라. 사람이 그렇게까지 동그랄 수 있나? 동그랗더라. 이거는 피오님 커피차에서 주신 이런 걸 살면서 처음 해보잖아요. 쿠키. 제가 문세윤님 왕팬인데 문세윤님 사인을 못 받았어요. 아, 근데 용기가 없어가지고요. 맛있겠는데?
이게 아까워서 어떻게 먹냐? 그치? 아주 부드러운 버터국이야. 맛있어? 응. 저요. 메밀 막국수랑 메밀 국수 먹었어요. 메밀 칼국수? 아, 칼국수. 근데 얘 유튜브랑 느낌 완전 잘 나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런 큰 촬영들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더 못생긴 게 나은 것 같아요. 저 만약에요? 나도 실물 논란 여러분들한테 생기면 인정할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긴 거야? 그럼 생긴지 설정이도 몰랐는 거야? 네. 몰랐어. 내가 촬영을 잘 했나 모르겠다. 촬영은 네가 아니? 응. 맛있어? 응. 많이 먹었다 했더니 신나게 먹네. 짠. 저희는 햇도시락 가는 길. 요 신발 새로 산 거 오늘 신을 거예요. 너무 어렵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응. 저 보여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저는요 이런 게 세상 제일 싫어. 그냥 이대로 나왔으면 좋겠어. 초록색 맛이 나겠네, 선생님. 네, 사실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어요. 오, 너무 귀엽다. 벌써 이게 니들스라는 브랜드 신발이죠? 네. 저희는 니들스라는 브랜드를 조금 좋아해요. 손님, 예쁘게 해주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요. 네, 제 신발은 대충인데요. 제 신발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제 용돈 내서 사다 줬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의 생활비 알뜰살뜰 생활비에서 사던데? 그게 제 용돈이에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리본이? 그러니까 왜 이러냐? 길이가 안 맞잖아요. 네? 선생님, 이 길을 맞춰주셔야죠. 여긴 맞아요? 여긴 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맞죠. 그러네요. 나 잘 했는데. 오늘의 OOTD 햇도시락 OOTD. 자, 오늘은 햇도시락 촬영하러 왔는데요. 햇님 언니가 해주신 거랑 저쪽에 더님 영식사도 있습니다. 도피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저희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어. 우와 대박! 여러분! 엄마가 갑자기 잠깐 집에 와도 된다더니만 꽃을 사다 줬어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너무너무 신나네. 세상에나 마상에나 완전완전 신나네. 우리 엄마 너무 귀여워. 신나게 와가지고 요거 주고 갔어요. 이거 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머리끈도 사줬어요. 요렇게. 완전 귀엽죠? 우리 엄마 너무 귀여워. 이를 바로 볼까요? 엄마 사랑해. I love you. 도님은 엄마가 오신 김에 엄마 바래라 드리러 나갔어요. 바로 요 집 앞이지만 편의점에 들려서 맥주도 사온다고 할 겸 나가셨어요. 아이 귀엽다. 웬일이야. 귀여워. 아빠보다 더 사랑해. 미쳤다. 여기 미쳤다고요. 과연 얼마나 미친지 볼까요? 볼까요? 오이? 미쳤다. 미쳤다. 꼬치를 먹어볼까요? 배고픕니다.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진짜 미쳤어. 미쳤다. 와 미쳤는데? 저는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소스를 되게 맛있게 뿌려주시네. 와 여기 매콤한 것 같은데 이거? 괜찮다. 아, 미쳤다기네요. 사가기 전에 재배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미쳤다기네요. 내일 먹을까? 촬영해. 괜찮네. 꼬치구이 먹봐. 오. 그다 마지막 우리 오빠가 가장 좋아하는 조금구이. 와 맛있겠다. 짠. 우리 엄마가 준 꽃하고 머리끈하고 닭꼬치하고 샐러드. 어디까지가 어머님이 주신 건데? 여기까지요. 오늘의 아톱시는 고양이 아톱시. 오늘의 포크는 나무 포크. 나 이 뒤에 빠졌어 이거. 뭐? 어? 진짜네? 여긴 안 나오지. 부모님이 사이판 가서 주머니에다가 핸드폰을 넣고 까먹고 받아준 건 가져갔어요. 그러고 나 받아준 거에서 어?
뭐야! 이랬고, 뭐야! 이랬고, 빨리! 빨리 가야 돼! 그렇지만 소용없었다.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카메라에 김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실래요? 카메라에 김쳤어요. 여기. 김쳤죠, 하얀 거. 여기. 아, 그래서 핸드폰 사신대요. 자몽소스. 우후. 우와, 예쁘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영광의 불고기 로드. 오빠 뭐부터 먹을까? 소금. 아니야, 먼저 먹어. 맛있어? 응. 벌써 맛있어? 응. 헐. 완전 맛있어. 맥주 안주야? 응.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는데? 여기 이름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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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여기. 괜찮은데? 훌륭한데? 나도 님이 아까 이 샐러드를 바닥에다 다 쏟아 부은 다음에 다시 담았어요. 비밀인데. 불고기 맛있게 먹네? 응, 우리도 맛있게 먹자. 그러면 우리 영광의 샐러드로드. 너무 맛있다. 잘 익혔다. 언니 먹어보고 싶은 거 있어? 깻잎? 그래, 깻잎.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박꽃이! 내가 할게, 제발. 제발 내가 하면 안 돼? 나의 몸이다. 언니, 손님이 못하셨나? 저기 불고기가 나오지만 부럽지 않다. 왜냐면 나에게 닭꼬치가 있기 때문이다. 영광의 닭꼬치로드. 이거 맛있네. 부산볶음면이랑 먹으면 완전 행복할 듯. 그거 먹으면 맛있겠다. 아, 나도 찍을래? 불닭볶음면. 괜찮은데? 잘하지. 짠 거는 5살이고 선영이는 30살이잖아. 짠 거 엄마가 동갑이야. 근데 짠 거 따라해? 진짜 맛있다. 그 내가 좋아하는 갈릭 소스. 진짜 맛있지. 제일 맛있네. 그치? 마지막 이것도 먹어보자. 먹어봐. 맛있는지 알려줘. 맛있어? 와! 뭐가 더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뭐가 더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그 연어초밥에 양파 소스 올라간. 네. 그런 거 올라간 거거든요? 맛있네. 아주 맛있네. 행복하다.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좋다. 도님이 사실은 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도가 술을 안 먹다 보니까 도님을 술꾼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 맞아, 맞아. 도님은 그냥 술을 내가 뭐 자기가 건전하게 좋아하는데 건전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도님이 샹그리아를 즐길 정도면 샹그리아 정도면 진짜 그냥 술 즐기는 정도다. 샹그리아는요 저를 위해 만들어준 거고요. 도님은요 샹그리아 만들고 자기 입 두 모금 먹어요. 자, 보여줄게요. 지금 이번에 어, 그 뭐예요? 이거 뭐야? 사이판 갔다 와서요 잔뜩 사온 거예요. 심지어 이건 어제 먹은 거예요. 지금 여기요. 도님은요 막 또 그렇게 막 뭐라 그러지? 막 알코올 중독자 이런 건 아닌데 제가 그냥 한 가지 억울했던 점은 그 샹그리아는 도님의 샹그리아가 아니다. 우리 주변인들을 위한 샹그리아다. 그건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 선물용이고요. 웃겨 죽는 줄 알았네. 그래서 오랜만에 필라테스 가는 중인데요. 있잖아요 여러분, 고민이 있어요. 오늘의 먹방, 지코바 치킨에 밥을 먹을지, 그러니까 치밥, 명랑 핫도그를 먹을지 상당히 고민 중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이판 갔다 와서 첫 먹방이에요. 자극스러운 걸 먹고 싶죠. 그럼 그건 지코바 치킨이지. 그런데 그 거기 갔을 때 그때 사이판 시내 갔을 때 명란 핫도그가 있었는데 거기 야외에서 먹어야 돼서 너무 더워가지고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란 핫도그를 먹을지 지코바 치밥을 먹을지 지금 상당히 고민 중인데 둘 다 먹을까? 근데 지코바 치킨이랑 명란 핫도그 그렇게 어울리질 않아가지고 아하 참 뭐 먹죠? 어쨌든 일단 필라테스를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짠! 오늘의 밥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마켓컬리에서 밥 두 개 샀거든요? 하나는 밀키퀸, 하나는 도시히카리. 어떤 걸로 할까요? 밀키퀸은 근데 무슨 종이야? 몰라요. 근데 왜 시켰어요? 맛있어 보였어. 몰라요. 밀키퀸 그러면. 모르니까. 그래. 오늘은 밀키퀸으로 가겠습니다. 응? 밀키퀸아. 언니가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 나는 열받게 하면 안 될 텐데. 여러분 믿을 수 없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더럽답니다. 닦아도 그렇지. 두 컵. 이것도 다른 거에 비해 물을 적게 넣었구나가 하는 게 안 써 있네. 응. 일단 찢어주세요. 제가 쌀을... 검색 한번 해볼게요. 뚜껑 결합 선택 고압 모드입니다. 고압 메뉴. 백미. 백미. 쿠쿠가 맛있는 시작 시작합니다. 취사나 요리 중에는 뚜껑을 열지 마세요. 지구바에는 콘 치즈죠. 지구바에는 콘 치즈가 왜 맛있는 거예요? 그리울래? 지구바 도착! 지구바 도착! 아 진짜 맛있겠다. 입맛이 싹 도네. 아까 입맛이 없다며? 군침이 싹 도는데? 입맛이 없다더니 갑자기 어 아닌데요? Can you pick up mayonnaise? 저 영어 못하겠어요. 자신감은 너무 넘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잖아요. 어떤 마요네즈일까요? 하인즈 마요네즈. 하인즈. 밥을 치밥이기 때문에 비벼갈 거예요 오늘은. 예! 오 냄새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콘치즈를요 요거를 요렇게 놓고 요렇게, 왜냐면 요렇게 놓으면 여기다 놓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아 그런데 여기다가 치킨 물을 넣으면 되니 괜찮겠군요. 그럼 요렇게 놓건데요. 요 그릇을 놓을까요? 보세요 요 그릇을 놓을까요? 어 요 그릇을 닦겠네. 오케이 예스. 그렇지만 요렇게 놔야겠어요. 그러세요. 그 준영이가 썼을 때 뭐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맞아. 뭐라고 했어? 빨리 다시 칭찬해. 미안해. 칭찬하라니까. 고마워. 아 미치네. 하나 먹어 그 정도면. 호덕! 실수. 왜? 마요네즈를 안 넣었어. 마요네즈를 안 넣어. 김치찌개보다 얘가 더 땡기나 했더니 김치찌개는 거기서 먹었어 생각보다. 나 그래서 오늘 외국 사이판 갔다 온 기념 처음 먹방이라 가지고 그런 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먹었더라고요. 미역국도 먹고 이거 빼고 다 먹었어요. 그니까 아니 정확하게 명랑핫도그 빼고 다 먹었어요. 맞아. 거기는 확실히 어르신들 모시고 가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일정도 안 빡빡하고 빡빡해 죽는 줄 알았는데요? 안 빡빡했어요. 부모님이랑 저랑 죽는 줄 알았어. 완전 강행군이었어요. 뭘 또 강행군이야. 촬영본 다 보셨어. 아 죽는 줄 알았어. 일어나서 밥 먹고 수영하고 밥 먹고 수영하고 밥 먹고 수영하고 지치고 밥 먹고 수영하고 지치고지. 근데 마지막 날까지 수영하자고 나한테 그랬어? 그런 사람이? 하고는 싶다. 치즈를 적당히 소복하게 올려주세요. 치즈가 너무 많나? 많으면 좋지 뭐. 오! 오! 밥 너무 잘 됐다. 윤기가 잘 줘. 먹어보세요. 맛있어. 쫀득쫀득해요. 어, 달콤해. 자, 이제 밥을 비비기.
일단 적당히 일단 먹어. 소스를 다 부어보고 응. 짤 것 같은 밥을 더 넣고 이런 식으로 해. 알았어. 갈비비지. 응. 비빔밥 장난할까? 너무 갈비비지 않니? 아니. 뭔가 좀 이렇게 예쁜 파란색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야. 어? 그런 음료수 있나 한번 볼까? 그래. 한번 샀어요? 아니요, 좋아요. 네. 과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완벽하지 않아. 뭐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망하게 하겠어. 야 수명아, 너 이거 잘못하다가 머리 망가지면 너 큰일 나는 거다. 어디니? 괜찮아? 야 너 여자 치즈 식어. 이렇게 할까? 이게 뭐냐 이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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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케이 딴딴 딴. 제가 멀미를 좀 잘해요. 다 먹고 얘기할까? 그냥 얘기할까? 어떡할까? 선영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맛있는 거 먹었네. 진짜 맛있지. 매운 맛으로 한번 해봐야겠어. 나중에. 매운 맛 근데 진짜 맵긴 맵대. 난 순한 맛 좋아해. 안 먹어봤잖아 매운 맛. 어. 치킨 무 줄까? 내 젓가락이 심심하니까 치킨 무 드시오. 치킨 무랑 먹으면 맛있더군요. 땡큐. 치즈 찍어 드세요. 오, 그럼 진짜 맛있어. 맛있지?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제가 지금 왜 카메라 켰냐면요. 어제에서 촬영했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진짜 타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림자가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엄청 탔죠? 너무 신나게 놀았어. 근데 또 이게 이 까만 채로 내비두면은 노화가 빨리 온대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화이트 태닝을 하러 갈 거예요. 좀 이따가 오늘 촬영 끝나고 돌아오기 할란가 몰라. 굳이 안 돌아와도 상관없긴 한데 사이판 가기 직전 영상, 사이판 갔다 온 영상 이렇게 비교하니까 엄청 타가지고 웃겼어. 그래서 재밌었지 뭡니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촬영은 뭐냐면요 여러분, 저 저번 주
옷돌에서 광고 촬영이었는데 실패해가지고 못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오늘 찍는 날이에요. 그때 그게 사실 피자 촬영이었는데 피자가 너무 식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재촬영을 하게 되었고 담당자님 분들께서도 오셔가지고 피자를 직접 또 따뜻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조금 식었어도 맛있긴 했었는데 근데 저는 맛있게 먹긴 했어요. 그럼 제가 퍼스널 컬러 받았잖아요. 그 가을 뮤트라고. 근데 저 그걸로 잘 화장을 못 하겠어요. 약간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완전히 가을 뮤트 톤 화장품으로 전체를 다 해버리면 모르겠어. 그냥 내가 내 얼굴 볼 때 너무 더워. 그래가지고 저 립 컬러는 조금 MLBB 컬러로 하고 있긴 한데 다른 거는 약간 그냥 원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저 진짜 많이 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엄청난 발전이죠. 제가 이런 붓을 쓴다, 내가 이거 면봉을 안 쓰고 이거 붓을 쓴다는 거는 20살 돼서 이제 화장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눈에 반짝이도 한다고. 얼마나 커다란 발전이야. 다음은 마스카라. 이거는 크리니크 마스카라예요. 제가 원래 화장만 하면 눈이 다 번졌거든요. 그래서 햇님 언니가 보다 못해서 햇님 언니 이걸 쓰고 한 번도 안 번지셔가지고 이걸로 평생 정착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사주셨는데 이거 진짜 안 번져요. 퓨러를 안 하는 이유는요, 제가 속눈썹 펌을 했답니다. 속눈썹 펌을 어느 날 했는데 그다음부터 중독이 돼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퓨러를 안 하는 게. 어! 그다음 이거는 단테 원 바이 원 아이 디파이너 412 인더 라이트 아이라인인데 보세요. 이렇게 그려도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약간 아이라인 그 아이섀도우로 한 느낌이 나서 전 또 아이라이너가 너무 세면 잘 안 어울리거든요, 눈이. 제가 미간이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이 앞을 해주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요 여러분들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셨던 그 블러셔 요즘에 잘 써요. 나쁘지 않게 못지않게 잘 어울려요. 이것도 어머 좀 과하게 발라야 돼요 원래. 여러분 그 카메라에 들이대면 잘 안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 이게 많이 하죠 이제는. 이거 있어요. 이거 베네피트의 하이라이트. 여기 눈 눈두덩이 여기 살짝. 아니 볼터치가 왜 이렇게 세? 이거 뭐 볼터치가 왜 이래? 괜찮아. 괜찮아. 립은 요즘 이거 진짜 많이 바르거든요. 그 햇도시락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해주셨던 립. 이것도 에뛰드하우스 거예요. 에뛰드하우스 픽싱 틴트 12 살몬 브릭 바르고 에뛰드하우스에서 해주셨던 그거 발라요. 화장 못한다는 소리 지금 다 들려요. 여기까지 귀 속말로 해주세요. 그 다음은 요거 롬앤 블러 퍼지 틴트 커런트 젬. 어때요? 이렇게 하고 아 쉐딩! 쉐딩이 필요하죠. 요즘에 쉐딩도 아주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요거 대충 이렇게 해서 몰라. 오늘은 머리를 묶을 거예요. 한번 묶고
멋있겠다. 기술 엄청 좋아졌는데요? 어때? 할만해? 좋아? 둘 다 성공적. 그런데 앞으로 15번 정도 더 와야 된대요. 그래, 효과가 좋다는데요. 주 3회는 와야 된다는데요. 여러분, 좀 하얘진 것 같아요? 코는 선영이가 나보다 더 탔다? 왜 그럴까? 한 15번은 더 와야 된대요. 주 3회 정도는 와야 밝아지는구나, 효과를 보신다고 하시던데. 코로나 검사 오늘은 여기요, 촬영날. 여기 와서 찍으세요. 좋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하지? 아, 찌르고 섞어서 붙는 건가? 네. 돈인가요? 찍을 만한.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섞어요? 섞어. 피지? 얼굴이? 아, 나 왜 처음 보냐? 역시나 음성. 꽤 오래 여기서 이분이 많아. 여기 왔습니다. 와,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난 모르겠어. 난 진짜 작품 페널티가 저희 촬영하고 올게요. 어서. 안녕하세요. 저쪽은 안 나오고요. 첫 번째 장소. 와. 나도 왼쪽. 아, sorry. 왼쪽 가위바위보 해. Sorry. 가위바위보 해 빨리.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 왜요? 제가 먼저 안 했잖아. 가위바위보 해 빨리. 제가 먼저 안 했잖아. 아니, 중요해요. 가위바위보. 아 진짜. 양보를 할 걸 이럴 거면. 자, 그러면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너무 떨려요. 제가 가운데 갈게요. 들어갈게요. 하이, 숍. 돈수백이라고. 와! 와, 이거는 진짜 찍어야 돼요. 와, 저는 좀 황홀하네. 서로의 브이로그를 찍는 두 명의 유튜버. 하이. 하이. 잘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행복하게 먼저 드시면 어떡해요?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우리 홍대에서 아리랑 핫도그 사 먹었어요. 얼른 취직시키자, 시청자! 아우. 오늘은 제가 기력보증을 좀 하려고 핫도그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네? 기력보증을 핫도그요? 저는 치즈가 제 기력보충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지? 아, 사장님, 큰일 났어요. 잠시만요, 칼 좀 빌려주세요. 칼. 아, 홍대 가고 싶다. 여러분, 홍대 가실래요? 선생님! 선생님, 가만히 계실 거죠? 오케이. 와. 얘는 뭐야? 따따따따블이야? 얘는 몬스터 따따블. 사람들은 장면 센스가 나보다 좋구나. 와, 비주얼 장난 아닌데요? 얘가 고구마 통 먹자. 아, 사는 게 행복하네, 갑자기. 사는 맛이나? 응. 갑자기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왜 방향이 반대냐, 불편하게? 자, 왜냐면 치즈볼 선생님들. 안돼! 근데 우리 치즈볼 선생님이 찌그러 주셨어요. 선영이 치즈볼이네. 뭐가 이렇게 많이 왔어? 내가 앞에서 나열해놨어. 한번 한눈에 보라고. 내 예쁘게 세팅 잘 해놨지? 그럼 왜 다 세팅을 이렇게 했어요? 보이세요? 이 보이실라나? 아니, 선영이가 집기 편하잖아. 고마워. 어? 여기 이름 오니언이야. 오빠 이거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야? 진짜? 응. 오니언. 그렇게 임팩트가 있진 않았나 봐. 갑시다. 오늘 맞을 것도 없어도 되겠네. 아, 녹음 잘 들어오고 있고요. 녹화도 녹음 시작됐고 녹화 이제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괜찮아. 3,000원에 주웠어? 오늘 도님의 저녁. 도님! 네? 밥은요? 밥도 오뚜기 밥이야. 미안하다 내가. 왜? 바빠가지고 저녁을 잘 못 챙겨줘서 고맙다. 스팸 좀 더 먹을까? 스팸? 저희 내일 핵도시락 촬영 가가지고. 오호! 오, 오, 대박. 요거까지 자를 뻔했어. 오! 확 자를 뻔했네. 어. 뭘 봐? 방탄소년단의 어. 어떤 분이 김치 이거 비비고 김치 드시는데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요? 이랬다? 근데 외국 팬들은 다 NO! NO! 아. 이러고 한국사 분들은 묵은지가 제맛이죠? 이러면서 묵은지가 제맛이지 역시 묵은지가 제맛이죠? 오히려 좋아 이러고 어, 이거 유통기한 한참 지났어요 2021년 12월 1일까지인데 하지만 김치는 그래야 더 맛있다는 거. 이거 묵은지 아니에요? 그래야 더 꿀맛이라는 점. 야 이걸로 김치찌개 하면 진짜 맛있겠다. 아유 저 엄청 맛있지 저거. 우와. 우와. 살상력이지. 오빠 냄새 맡아 봐. 아 이 정도 지나줘야지. 먹어봐 김치 볶음밥 먹고 싶어. 아 시원하다. 맛있지 잘 익었지. 아 너무 맛있어. 아 우리 집 김치냉장고 사람 좋아. 아 좋아 김치냉장고에서 익혀야지 김치가 제맛이지. 냉장고 출발하겠습니다. 도시락 제주도 촬영 가요. 근데 저번 주에 5시간 탔으니까 잘 탈 수 있겠죠? 야자수가 보이네. 여기는 제주도 호주시장.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해도시락 촬영합니다. 뭐 하세요? 아씨 유채꽃밭 하나 둘 셋 따라따 우리가 제주도에서 들어왔는데 바로 맛있습니다. 우리보다 빨리 왔더라 너. 오, 맛있겠다. 하나 까먹자 우리. 색깔이 좋은데 어떤 걸로 먹을래? 그냥 골라봐. 그거 앞에 거.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저거 그거 아니 버프 모양으로 앞에 그거 아니 그거 짠 돌하르방 비타오백도 사왔어요. 이름이 따로 있어 봐봐. 광도르방. 광도르방. 광도르방 맞아? 응. 그네. 오 향 좋아. 진짜. 오 거의 디퓨전데 디퓨저. 맛있다. 되게 맛있는데? 응. 거기서 먹었던 것도 맛있는데? 응. 너무 맛있네. 광도르방. 맛이 달라? 응, 제주 감귤 맛이야. 제주 감귤 맛. 맞아, 감귤을 맞아. 먹었는데? 좀 먹었나? 바카스 맛이야. 바카스랑 한약 맛나. 제주 감귤. 괜찮았어? 가슴 없네. 맛있는데 안 해? 맥주를 한 잔 따줄까? 그래.